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처음에 제가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내보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전체 큰 주제는 위선하지 않는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영성입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이 고대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직업적으로 행동하는 배우들에게 허용된 것이 이 위선자의 원래 어원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가지고 또 연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게 대단한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즉 실제가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연기. 오늘 그러한 위선에 대해서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삶에 없는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굉장히 마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현실감이 와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삶의 상황에 닥치면 욕설을 퍼붓고 아니면 불평하고, 있는 대로 맛이 없다고 생각되면 찡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늘의 태양을 보고도 날씨를 보고도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선이라는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행하면서 이웃사랑을 행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좀 복잡하죠? 예. 겉으로 말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위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행하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 그런 일을 위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계하시는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계해야 될 모습으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는데 제일 인기가 있는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에서 부두에서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있잖아요. 보셨나요? 배가 타이타닉이 출항할 때 부두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그 무대 배경이 요즘이 아니잖아요. 요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옷을 입고 또 그런 세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그 엄청난 엑스트라를 동원하고 그들에게 맞는 그 시대 옷을 다 제작해야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그 엑스트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네, 다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나와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클로즈업 사진이 없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그때 할 때도 아마 머리카락을 제대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게 좀 부족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사람들의 전망은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주연 배우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등장할지 모른다. 나와서 엄청나게 연기를 하는데 사실은 존재가 없는 거죠. 네, 그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전부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근데 그것도 사람들은 아마 금방 적응할 겁니다. 어차피 다 그런 걸 뭐 그렇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한 현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하고 또 실제로 행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실제 멤버들,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천국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진짜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진정으로 힘입고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실제로 다시 행하는 거죠. 은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마음의 의로운 상태, 은혜 받은
어떤 즐거움의 상태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마음과 일치되지 못하는 멍해와 부담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냥 마음은 빼놓고 일정하게 규칙만 몇 가지 행했던 그런 율법적인 태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실제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그런 행함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6장에서 우리는 이 율법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율법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측면은 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죄를 더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해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그 죄와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억제함으로 죄가 번식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에게 경건한 행동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하면서 외식하는 자처럼 가면을 쓴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안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은 아니고요. 구제를 하는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나팔을 불면서 아랍의 왕실 사람들은 외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나 공항에 들어올 때 이렇게 돈을 뿌리는 지금도 그렇게 돈을 뿌리는 저도 실제로 그 모습으로 한번 본 적인데 공항인데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고 막 사람들이 쏠리는 돈을 뿌리기 때문에 왕실에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런 뭐 자비를 베푼다고 할까요? 위험을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돈을 뿌리는 행사를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숨은 것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16절에 금식할 때에입니다. 금식할 때에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사실은 뭔가 자기의 삶에 교착된 문제,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금식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는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의 규정에 따라서 금식할 수도 있죠. 무슬림들의 라마단 그때 사실은 음식 소비량이 더 많고 사람들이 살을 더 찐다고 얘기하죠. 해가 떠 있을 때 금식하는 기간에 금식하고 그래서
폭주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퇴근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굶었기 때문에 굉장히 과속하고 또 폭식하고 예, 사실은 예, 규정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금식한다는 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들에게 이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뭐냐면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에 대한 이야기. 예, 외식하는 사람도 뭔가 사람들에게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데 예, 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는 상을 받는다는 것, 뭔 대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받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요구받아 왔습니다. 저도 한동안 젊은 시절을 그런 생각에 세례받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후의 삶도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상 받는 곳, 우리의 인생은 상을 받는 곳.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노림수가 있는 뭔가 마음의 진정함 대신에 뭔가 자기가 취득할 어떤 것에 마음이 매여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냥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진실을 다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허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늘 상소문을 써서 올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자기를 어렵게 만들면서 뭔가 마음에 충절을 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에게는 늘 피해의식, 빼앗긴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 분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나 전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상급을 받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이는 누구신가? 예.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급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예,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천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운동선수들이 상을 바라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그 목표가 뭐냐면 상이에요. 메달을 획득하는 것, 또 그리고 등수 안에 드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성적순으로 가는 세상, 이거 세상이 정말 잘못되고 그런 세상이 싫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많은 성과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챔피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노력한 사람들 다 제끼고 자기 혼자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게 감동을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챔피언의 노력과 눈물과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비록 사람 얼굴을 때리는 권투인데도 서로 퉁퉁 부어가지고 마지막에 종이 울리고 얼싸안고 서로의 손을 들어주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요. 그리고 챔피언이 벨트를 매면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남의 얼굴 때리는 일에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룰에 따라 하니까 1등이 되면 그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진정한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달리는 마라토너와 같다. 그렇게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진짜여야 합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가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가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참이고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할 뿐이야 라는 말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가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로 달리지 않습니다. 가짜로 싸우지 않습니다. 가짜로 노력하지 않고 가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 그래픽,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생각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픽을 만들어낸 것일 뿐이야. 실제로는 허상이고 아무것도 없어. 네. 수레바퀴 안에 인생이고 자기 앞에서의 생이야. 금방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문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상과 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죄가 우리 안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상을 내가 사양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상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와 상급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운동 선수들이 챔피언이 되거나 또 상위권에 들어가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받습니다. 아마 손흥민도 일주일에 뭐 수억 원을 받는 그런 이제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큰 관심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호화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집과 별장과 뭐 요트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죄에 빠지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와 같은 호사를 아마 자기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듯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스포츠 스타인데 연봉이 그렇게 천문학적이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저평가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일종의
연기자일 뿐인데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보상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리그를 만들어서 약속된 경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또 흥분하게 할 뿐인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엄청나고 또 이를 위해서 그들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뼈를 갈아 넣으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어릴 때부터 그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떤 목표와 상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약속해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뭐 1등부터 나눠내는데 그리고 그걸 보러 사람들은 돈을 내고 오고 그 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면서도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생각하면 우습기도 한데 그러나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동기부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에 참된 진실한 경주를 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북풍한설을 참아내고 여름의 한발을 견뎌내는 그 모든 것에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생산해내는 거기에도 그래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상처와 빼앗긴 마음과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이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죄는 그래서 벌만 있고 상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언제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상을 주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보이는 상을 다 갖다가 나눠주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참된 상급을 거룩한 상급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영예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적인 상, 이기적인 영예, 누구 한 사람만을 높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상 체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보상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원하시고요. 구제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골방기도, 금식할 때에도 얼굴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금식하고 구제할 때도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알려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사람이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짜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해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미담이 알려지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남은 구제하고 자신은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은 전도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기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준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아, 저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이를 자꾸 의식하게 되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죄가 주는 유혹입니다. 자기만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림받지 않고 내가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때로 병원을 방문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나의 오늘 작은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노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미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피날레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청지기의 결산을 하실 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뭔가 환전할 수 있는 것, 모든 욕망은 오늘 당장 내게 뭔가를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고 가장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선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함없이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고 살 때에, 예, 보이는 것들과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보이는 것들 안에서 사는 것인지, 예, 우리가 그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는 예, 다 얘기하지 못했는데, 예, 오늘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되게 사는 법, 우리가 행하는 것과 마음의 중심이 일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참된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리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과 또 궁핍과 환란을 나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참된 영예와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진정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유보합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대사를 위해서 작은 일을 절제하고 전략하고 아껴놓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잔치를 위해서입니다. 더 큰 잔치에서는 더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다 풀어서 완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경중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피날레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현재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참된 보상은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난한 사람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